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546페이지 리딩 컴프리헨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딩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읽었으면 그 다음에 컴프리헨션 이해도에 대한 것을 보겠다 이런 거죠. 그냥 우리가 수험생들은 대부분이 눈으로 글을 보는 것에는 익숙해 있지만 그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 그리고 예측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리딩 컴프리헨션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테마별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여러 가지, 역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주제, 요지, 또는 제목, 뭐, 이런 것들이, 이 중에서 택일, 반드시 시험 문제 하나에서 두개 정도는 출제가 된다. 두 번째, 내용 파악. 올바르게 글을 읽고 그에 대한 impressed, 딱 감동을 받은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내용 파악 문제는 반드시 두 문제에서 적어도 세 문제. 세 번째는 바로 역시 단어, 어구 또는 절 따위를 그죠? 삽입시키는 문장의 역할을 묻는 것. 그래서 제대로 된 문맥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반드시 두 개에서 세 개가 출제가 된다. 최저로 따지더라도 하나, 셋, 그 다음에 다섯 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연결어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순서 정하기, 네 번째는 연결어구, 다섯 번째 순서 정하기.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것들의 어떤 글의 당연한 논리적 그저 순서에 맞는 거, 틀리는 거 골라내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중에서 한두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게 여섯 가지의 테마나 일곱 가지의 테마에서 골고루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테마별로 546페이지에 나오는 주제 요지 찾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심적인 어떠한 생각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어구들이 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설득을 하려면 그 핵심적인 내용을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도 각양각색으로 표현해서 얘기를 반복히 하겠죠. 그래서 반복되는 어구들을 잘 찾아보면 주제를 찾기가 쉽고요. 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요지라고 하면 주제문에 관련되어 있는 중심적인 생각은 어떠한 작가의 또는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의견 따위를 피력하는 부분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주장한다거나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그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 따위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요지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같은 맥락에서 퍼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요지라고 하는 것과 주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풀어 쓰느냐 늘려 쓰느냐 하는 것, 풀어 쓰느냐 아니면 줄여 쓰느냐 하는 그런 개념만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좀더 풀어서 써서 이야기하면 요지고 요지를 좀더 함축해서 이야기하면 주제다 볼수 있는데, 이두 가지를 어떠한 이미지화 시켜서,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서 이두 가지 주제나 요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하나의 타이틀, 명사나 명사구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목. 그래서, 자,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글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547쪽에 봅니다. Today, let me tell you about an experience I had on the bus. The bus was full and입니다. D자, 철자 수정하시고. And I was standing near the door. As people got on, they stepped on each other's feet and pushed one another in the back. 이라고 되어 있어요. Today, let me tell you about an experience. 오늘날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I had on the bus. 내가 버스에서 가졌던 경험이죠.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어떤 지은이가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피력하려고 합니다. 버스에서의 경험. 자, 버스에서의 경험이다. 버스 다 타보셨죠? The bus was full. 버스는 만원이었고, and I was standing. 나는 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As. 자, H자 대문자로 바꾸시고, as people got on, they stepped on each other's feet. 사람들이 버스에 오르면서 그들은 서로 서로의 발을 밟았으며, pushed one another in the back. 등으로 서로 서로 밀치게 되었습니다. 만원 버스였으니까 아무래도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요즘에는 백팩을 다 메고 다닙니다. 그 백팩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팩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그냥 메고 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국의 버스 문화나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가 되려면 백팩을 가지고 탔을 때는 주변의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공간을 배려하는 서양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자, 그 다음에 서로서로 밀칩니다. I realized that the riders didn't like it. 나는 깨달았습니다. 탑승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they understood. 그들은 이해한다. That's the way it is. 그것이야말로 현재 그런 방법이 있는 방법이다. 즉, 세상사 다 그런 거지 뭐라고 이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서로 만원 버스를 타다 보니 발도 밟을 수 있고 등으로 밀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탄다. 이건 어떤 대한민국의 버스에 있어서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내 나라에서는 when get on a bus, getting on a bus, 버스에 올라탈 때 people will apologize if they touch a person at all. 사람들은 그들이 만약에 애돌, 여기서는 not at all 그러면 결코 뭐뭐 아니다라는 뜻이지만 그냥 애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터치하게 된다면 사과를 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미루면서 죄송합니다.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Excuse me.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더 열심히 여러분이 죄송하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에 10배는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내 나라에서의 버스를 탔을 때의 어떤 상황과 지금 내가 오늘 대한민국에 와서 버스를 탔을 때의 상황이 비교되고 있음을 볼 때 문화적인 차이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관한 글인가? 주제를 묻는 문제고 2번은 직장의 경험, 3번은 버스의 브레이크다운은 고장이란 뜻이고요. 4번은 여행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된다. 가볍게 찾아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제를 찾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장을 읽고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글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While fetch have lately acquired a bad image, one should not forget how essential they are. 지방이라는 것이 최근에 나쁜 이미지를 습득해 왔던 반면에 one, 누구나, 우리는, 사람들은 should not forget, 잊어서는 안 된다. How essential they are. 여기서 they는 fetch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방이 나쁜 이미지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받아왔지만 여러분들이요, 지방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방이라는 게 사실 지방 덩어리 그러면 관이 이미지죠, 그죠? 사람 뭐 지방, 어우 지방 꼈네 그러면 마치 뚱뚱하고 무식하고 뭐 나름 그죠? 인기 없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겠지만 거기에서의 지방은 그렇지만 지방 자체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겠죠. 자. 그러면 뭐 분명하지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나름 지방이 어떻다는 것을 이로운 점에 대한 피력을 쭉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것은 이런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이 지방은 이런 역할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살짝 한번 들여보기를 하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Fats provide the body's best means of storing energy. 지방은 신체에서 최상의 수단을 제공해 준다.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They are far more efficient energy sources than either carbohydrates or protein. 자, 그들은 훨씬 더 효율적인 에너지 출처이기도 하다. 카보하이드레이트 하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도 더 효율적인 에너지 근원지가 지방이다. 그렇죠? 뭐 수영 선수들은 만약 예를 들어서 장거리 수영을 해서 어떤 해협이나 이런 것을 건너야 되겠다 그러면 뱃살을 많이 찌운답니다. 뱃살이 없는 사람들은 수영을 잘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충분히 지방을 태우면서 해협을 횡단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죠. 더군다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밥이 주로 이제 탄수화물의 근원지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프로테인, 단백질 그러면 뭐 그죠? 콩이라든지 고기 육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방 자체가 훨씬 더 에너지를 잘 저장해두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면 뻔하죠. 자, 1번 봅시다. The dangers of cholesterol, 콜레스테롤의 위험. 그 다음에 3번과 2번이 바뀌었네요. 2번, The benefits of unsaturated fats. 자, 불포화 지방의 이점. 갑자기 지방에서 불포화 지방은 좀 더 세분화됐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saturated fats와 unsaturated fats가 있다는 거 아시죠?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의 이점. 다음에 3번, 인간의 몸속에 있는 지방의 역할. 이 3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크고요. 4번, 좋은 영양의 중요성.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however, 밑에서 두 번째 줄, unsaturated fats. 불포화 지방이라는 것은 채소류의 기름으로부터 역시 도출되어질 수 있으며 tend to 부정사, 몸하는 성향이 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향이 있다. 만약에 적정한 비율로 섭취된다면 바로 포화 지방의 두 배의 비율로 섭취되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오히려 낮추는 성향이 있다. 그러면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을 다 얘기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2번이 정답될 수 없고 3번이 된다. 자,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네요. Among the many physical risks, 많은 신체적인 위험들 가운데 facing astronauts, 우주 비행사들에게 닥쳐오는 많은 신체적 위험들 가운데 sent to the moon, 달로 보내진 바로 역시 달이나 또는 화성이죠. 여기서 아가 아니고 오어입니다. 오어, 죄송합니다. 자, moon 다음에 오, 달이나 화성에 보내진 우주 비행사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많은 신체적 위험 가운데 the biggest danger, 이게 주어네요. 가장 큰 위험은 will be the least visible, 가장 최소적으로 보이는 존재, 즉 방사능일 것이다. 그죠? 우주 비행사들이 역시 화성이나 달에 가서 임무를 수행할 때 제일 큰 위험은 뭐냐 하면 눈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일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은 핵 입자입니다. That arrive at almost light speed from beyond the solar system. 태양계 저편으로부터 빛의 속도로 거의 도달하고 있는 그런 핵 입자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특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방사능 위험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방사능 위험에 대한 것이 주제일 것 같은데 1번에 많은 우주 임무의 유형, 2번에 우주 비행사들에게 있는 방사능의 위험, 2번이 정답일 확률이 크고 3번에 다양한 의학적인 우주 비행사들에게 대한 문제, 4번 우주선 위에서의 핵 입자들의 영향, 효과 그런 뜻인데 뭐 그것이 핵 입자가 끼치는 영향, 그게 방사능이 핵 입자라는 것이지 핵 입자가 방사능만 있지는 않을 거겠죠. 그래서 역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4번보다는 2번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조금 더 한번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 particles, 바로 그러한 방사능 입자들은 slice through, 얇게 잘라버린다. Strange of DNA, DNA 가닥들을, 그리고 boosting the risk of cancer, 암과 다른 ailments, 질병의 위험을 역시 높여주고 강화시켜준다. ailments, S 붙이기 바랍니다. ailments 하면 질병인데 T자에 S가 빠졌네요. Other ailments. 자, A, 2000 first NASA study found that 2001년도 나사의 연구는 밝혀내었다. 적어도
39명의 이전의 우주비행사들이 고통을 당하였다. 백내장으로 인해서 우주를 유영한 후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방사능에 노출되다 보니 백내장의 증상까지 오는 거죠. 결국은 이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2번이 정답 되겠네요. 특히 뭐 방사능 자체가 우주비행사들에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우주를 유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to astronauts가 붙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550페이지 가겠습니다. 4번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록으로 잡아놓을게요. 거기 해석 4번의 해석은 5번의 해석과 동일합니다. 죄송합니다. 4번의 해석을 다시 잡아놓을게요. 일단 제가 하는 해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if we don't protect Antarctica from tourism, 만약에 우리가 관광업으로부터 남극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there may be serious consequences for us all.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어질 것이다. 자, 남극에 관광을 가는 것을 그죠? 보호해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큰 결과가 올 것이다. 이 얘기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남극 북극 그러면 여러분 얼음덩어리 생각나고 추운 곳 생각나죠? 근데 그쪽으로 관광업을 많이 가다 보니 뭔가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the ice of Antarctica holds 70% of the world's fresh water. 남극의 그러한 얼음은 70%의 세계의 민물의 그러한 70%를 포함하고 있다. 남극 쪽에 사람들이 주로 먹고 쓰는 그런 물의 70%가 있다. 만약에 이 얼음이 녹게 된다면 대양의 수위는 200피트나 상승할 것이며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해안의 도시에 지구에 있는 도시들. 또한 대륙들은 거대한 그러한 들판의 얼음의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자연스러운 에어컨디셔닝, 에어컨디셔닝 그러면 공기 조절 능력을 프로바이드 제공해 준다. For our planet입니다. PLANET자가 빠졌어요. T자를 넣어서 planet로 plane이 아니고 T자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they keep the earth from getting too hot. 그들은 지구가 too hot,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들이 그저 우리의 행성 밖으로 다시 태양빛을 반사함으로써 그저 반사할 때 그들이 우리의 행성으로 태양빛이 반사, 태양빛을 행성 바깥으로 반대로 반사시켜서 결국은 지구가 뭐냐 하면 뜨거워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왜 남극의 얼음들이 태양빛이 오면 반사시킬 테니까. 자, 분명 남극이라는 것은 장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심스럽고 통제된 과학의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우리는 또한 관광업이 가능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행성으로 끼치는 위험.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이와 같은 깨지기 쉬운 중요한 행성의 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is to stop the tourists, 관광업자들이 남극으로 여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고 방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traveling to, 5자 빠졌네요. to, Antarctica 앞에 to로 to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만약에 우리가 남극의 관광업을 멈추게 된다면 관광회사에서는 중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이게 아니겠죠. 두 번째, 작가는 원한다. 남극이 과학적인 연구로부터 금지되어지길. 아니죠. 과학적 연구는 남아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남극의 얼음은 태양을 끌어들이고 지구를 가열시킨다. 이게 주제가 아니죠. 태양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태양을 반사해서 지구를 시원하게 에어컨디셔닝을 만들어준다는 거니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4번이 정답이겠네요. 우리의 지나친 남극에 대한 방문이야말로 남극을 해를 끼칠 것이며 그리고 나서 엔드된 우리의 행성에도 해가 될 것이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작사의 기법, 음악의 의미, 작곡의 과정, 악보의 구성. My belief is that all music has an excessive power. 나의 믿음은 모든 음악은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음악은 어떤 음악이든지 그 음악에 맞는 재즈, 댄스, 뭐 나름대로 그죠? 예, 역시 고전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음악의 표현력이 있죠. 자, 일부는 더, 일부는 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디야, 모든 음악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다. 그 악보 이면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악보를 가지고 음악을 연주할 텐데 그 악보 이면에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작사의 기법, 음악의 의미 중에서 어떤 게 되겠어요? 주제는 바로 그 음악의 의미에 대한 얘기가 났겠죠. 과정, 구성.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것은 그 의미라는 것은 구성합니다. 왓절, 악보가 무엇을 전달하고 하는지에 대한 구성입니다. 이 모든 문제라는 것은 진술되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면, 자, 음악에 어떤 의미가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져봄으로써 단순히 진술될 수 있습니다. My answer to that, 바로 그것에 대한 나의 대답은 yes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몇 마디 말로 그 의미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 대답은 그거에 대해서는 no일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음악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만 단 몇 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no죠. 그렇죠? 사람마다 여러분 내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음악을 들으면 그건 내 슬픈 음악에 대한 말로 해석이 될 것이고 기쁜 사람은 그럴 것이고 아무런 생각 없는 사람은 그럴 것이고 그게 딱 부러지게 몇 마디로 함축되어지는 의미를 갖는 건 아닐 것이고 다양한 표현력을 가지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음악이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There lies in the difficulty. 바로 거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죠? 딱 이 음악은 슬픈 음악이야 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사실 가사를 보면 되게 웃기는 내용인데 듣기에는 되게 슬퍼 보이는 그런 음악도 있고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 다음에 되게 즐거워 보이지만 그 가사를 보면 되게 처절한 그런 어떤 슬픔이 담겨 있는 그런 그죠? 가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참 여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5번에 2번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요지다 그러면 주제문을 찾아서 주제문에 대한 풀어쓰기를 해서 어떤 그죠? 주제를 좀 더 패러프레이징, 다양한 각도의 말로 변화시키는 거. 범죄자들은 criminals were once considered sinners who chose to offend against the laws of God and man. 범죄자들은 한때 여겨졌다. 죄인들로서 바로 법과 신의 법과 인간의 법을 위반한 그러한 것을 선택했던 죄인이라고 여겨졌다. 그들은 몹시 몹시 벌을 받았다.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For their crimes, modern criminologists regard society itself to be largely responsible for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it. 자, 현대의 범죄학자들은 사회 자체가 대체로 책임이 있다라고 여긴다. 범죄에 대해서, 즉 그 사회에 맞서서 저질러진 범죄는 사회가 곧 책임이 있다라고 범죄학자들은 말한다. 자, 가난이라는 것은 바로 가난한 여건, 가난한 그죠? 역시 삶 속에서 부적절한 여건. 자, 거기에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범죄라는 것은 그렇죠? 사회가 그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난, 그런 열악한 생활의 조건이죠. 가난이라는 것은 아주 열악한 삶의 여건이고 그리고 부적절한 교육이 가난은 열악한 삶의 여건이며 그 적당치 못한 교육이 그거에 대한 교육이 결국 모든 범죄의 원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사회 자체가 그걸 잘 통제해 줄 수 있는 교육을 하지 못하니까 사회가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crime is fundamentally the result of society's failure. Crime, 범죄라는 건 근본적으로 사회의 실패의 결과이기도 하다. 제공해주는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거상한 품위 있는 삶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가 실패하는 결과로 바로 범죄가 일어난다. 자, 특히 그러한 때에 흔하다. 왜냐? 가치가 변화가 있으며 전쟁 이후에서처럼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는 특히 범죄가 흔하다. 또는 바로 그러한 나라에서 바로 다른 배경의 그러한 가치관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사는 나라에서 당연히 다문화 또는 다 그죠 어떤 문화적인 멀티컬처럴리즘에서는 훨씬 범죄가 많을 수 있습니다. 왜 부딪히니까. 요지는 뭐냐? 사형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 현대의 범죄는 점점 증가되어 가고 있다. 범죄 발생의 주요 요인은 사회 여건이다. 3번이고요. 과거에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같은 거는 나오지도 않았고요. 사형제도도 마찬가지, 점점 증가한다 마찬가지. 세 번째 범죄 발생의 주요 요인은 사회 여건이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Today more than ever concentration. 자,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도가 필요하다. Not only 동그라미,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 버돌서 동그라미, 완전한 그러한 기쁨의 그저 즐거움을 위해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위해서도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도 집중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에 대해서든지 공부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간단한 식사에서도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더더욱 집중도가 요구된다는 말은 뭔가 요즘에 집중도가 깨질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속 가봅니다. This is an age of distraction with interruptions by television, by friends, by noise, by skills, and by our own carelessness. 거기까지 전화라든지 친구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놀람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러한 부주의함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그런 산만함의 시대가 요즘이다. 그렇죠? 아, 여러분 사실 전화기를 더 집어던져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한 6박 7일 휴가를 한번 가져보시면 얼마나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구속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단 하루만 그래도 알 수 있죠. 이 얘기는 요즘처럼 산만의 시대에는 집중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요즘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집중력이 강화된다. 뚜렷한 목표와 꾸준한 노력이 성공을 보장한다. 진정한 행복에는 성공과 내적인 즐거움이 수반된다. 성공이나 내적인 즐거움을 얻으려면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 문장을 읽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장, 다섯 번째 문장까지 가네요. 자, 거의 다 읽었는데 It is vital, 중요하다. 이래서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적인 삶의 enrichment, 바로 어떤 풍요로움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뭔지 한번 볼까요? Fascinating possibilities for mental enjoyment, 정신적인 즐거움을 위한 그죠? 매력적인 가능성들을 의미 있는 그러한 바로 jump of entertainment라고 되어 있네요. 아, 보시다시피 거기에 나오는 매력적인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잡동산이란 뜻이죠. 그죠? 자, 다시 봅시다. Fascinating possibilities. 매력 있는 가능성은 정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매력이 될 만한 가능성을 바로 의미 없는 잡동산이의 산이로 바꿔질 수도 있다. 즉, 오락이라는 그러한, 그쵸? 뭔가 정신적 즐거움을 위해서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무의미한 어떤 허튼 일로 변할 수도 있다. 즐거움이라는 허튼 일. 즉, 만약에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singly out and enjoy to the utmost one pursuit at a time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하나의 일거리를 선택해서 바로 그죠 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unless가 우리가 힘을 갖지 않으면 single out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즐긴다는 거죠. 최대한의 하나의 어떤 추구를 에러타임, 어떤 한 번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온 대로 우리가 한 번에 하나의 일거리를 선택해서 최대한으로 즐길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으면 자 정신적 즐거움으로 가능성 있는 그러한 매력적인 것들이 결국은 의미 없는 하나의 잡동사니 같은 오락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이 주제문인데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하나의 요지도 될 수 있고요. 성공이나 내적인 즐거움을 얻으려면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 문제 좋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요지. A cause always has an effect. 원인은 항상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결과도 항상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종종 in searching for the cause or effect of an act,
어떤 행동의 원인이나 결과를 찾는 데 있어서 we jump to conclusions. 우리는 성급하게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딱 보고 그냥 딱 보면 알아. 이런 식의 표현들로 알 수 있죠. 만약에 존 윌킨스는 그는 덩치도 크고 건강한 사람인데 축구팀에 함께 하지 않으면 일부 동료들은 말한다. 윌킨스는 용기가 없는 녀석이야 라고. 아마도 진정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부모님께서 반대하는 그것일 수도 있다. 그가 학업에 있어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또는 그가 믿기 때문에 축구는 별로 해보고 싶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축구하지 않는다고 용기가 없다고 치부해버린다는 거죠.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란 얘기겠죠. 1번 Easy come, easy go.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는 법. Don't be defeated, take courage.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Everybody has his own talent.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Don't make a hasty judgment.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도록 하라. 4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Science and technology have changed a great deal since the latter part of the 19th century. 과학과 기술은 엄청난 변화를 해왔다. 바로 19세기 말 이후부터 세상은 역시 변화해 왔다. 그것은 역시 더더욱 복잡하게 되어 왔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전문화되어 왔다. 그렇죠? 세상이 점점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죠. There is much more to know in every field. 모든 분야에서 알아야 할 많은 것들도 또한 존재한다. It is not only the scientist and the computer expert who 라고 되어 있는데요. It is 동그라미 치시고 who 동그라미 치면 강조형법이네요. Who 이야 need special training now. 현재 특별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과학자뿐만 아니라 역시 컴퓨터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 자, 게다가 빠른 그러한 대학생들에 있어서의 숫자의 증가라는 것은 바로 경쟁을, 직장을 기여하기 위한 경쟁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왔다. Made, 죄송해요. Has made의 made는 MADE입니다. 철자 MAE를 MADE, 오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Graduate has made the competition for jobs much greater than it used to be. It used to be 그러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used to be 그러면 과거의 지속적 상태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뭐가 있었다, 존재의 의미 뭐뭐이었다, 상태의 의미 두 가지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이 과거의 한때 그랬던 것보다도 훨씬 더 직장을 구하는 경쟁력이 커지게 되었다. The best, the one best qualified, the expert wins. 그죠? 역시 바로 전문가죠. 가장 그저 자격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 즉 전문가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 앞으로는 한 분야에 대해서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 육성의 방향, 대학 증설의 문제, 상호 발전의 이점,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0번 봅니다. 글의 주제로 가장 적합한 것은 많은 여성들은 prolonged difficulties achieving good sleep, 숙면을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지연된, 연장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자, 어머니로서, 학생으로서, 돌보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전문 직업가로서 우리들 많은 사람들은 바쁜 삶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filled with both obvious and subtle stressors, 분명하고도 미묘한 스트레스 요인들로 가득 차 있는 삶의 바쁜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즉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잠을 청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미묘하고도 명확한 스트레스 요인들. The sheer numbers of over the counter. Over the counter 그러면 처방전이 필요 없으며 처방전이 필요한 숙면 보조제의 모든 순수한 숫자로 보면 age라고 있죠. 여기 보조제라는 뜻이죠.
여러분에게 얼마나 불면증이 오늘날 만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해준다. But the problem is this sleep aids. 이와 같은 수면 보조제의 문제점은 바로 is that 비록 그들이 졸림증을 유발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들은 바로 진정한 숙면을 증진시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깊고도 지속적이고도 개운한 잠. 그렇습니다. 보조제가 졸음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깊은 잠을 몸이 알아서 자는 잠을 잘 수는 없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제는 뭐겠습니까? 마지막, Don't be surprised if you physician. 놀라지 마십시오. 만약에 당신의 외과 의사가, you가 아니라 you라고 해야 되겠네요. If your physician is not inclined to prescribe them. 그 수면 보조제의 처방을 기꺼이 해주지 않으려 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라. 의사들이 권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번, 여성들은 남성들과 반대로 불면증으로 고생한다. 많은 종류의 그러한 불면증에 대한 이 보조, 그래서 폴스라고 하는 건 어떤 설문조사죠. 많은 종류의 불면증에 관련된 연구가 존재하지만 그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은 여성들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지만 그들은 처방전이 필요하다. 수면보조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로 그들의 증상을 완화시키도록 도와주는 수면보조제. 말이 안 되고요. 의사들이 처방해 주려 하지 않으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지만 의사들은 결코 그 여성들을 위해서 수면보조제를 처방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자, 주제가 뭐냐? 사실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그런 연구가 존재는 하지만 안전도가 보장이 안 되니까 주의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 11번 보겠습니다.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으며 대신에 그들은 그러한 의학적인 훈련을 하지 않고 있는 개인에게로 간다. 즉, 그리고는 증명되지 않은 치료를 판매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로 간다. 보세요. 의사에게서 떠나서 말 그대로 증명 안 된 사람한테 가서 치료하고 막 약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들은 바로 퀵스라는 것은 돌팔이 의사를 가리켜요. 치료제를 위해서, 치료제로부터 for colds, 감기의 이유까지 to cures for cancer, 암에 대한 치료제까지 from A to B 구조예요. for treatment, 치료제로부터 for colds, 감기까지 감기를 위한 치료제로부터 to cures for cancer, 암의 치료를 위한 치료제까지 모든 것을 얻으려고 quarks, 그러면 quarks는 돌팔이 의사를 가리켜요. 돌팔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putting themselves, they, 죄송해요, they, T-H-E-Y. 자, 그들은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를 놓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many 앞에 마침표 빠졌네요. Sorry. Situation 마침표. 많은 사람들은 don't realize,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그저 안전하지 못한지, 즉 입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치료제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해가 없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만약 누군가가 이런 제품을 증명된 치료제 대신에 사용하게 된다면 그나 그녀는 해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나 그녀의 질병이 maybe getting worse,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심지어 죽음으로 그를 이끌 수도 있다. 결국 돌팔이 의사에게 가지 말라. 그죠? 이 얘기예요. 자, 1번. 더 나은 훈련이 의학도들에게 제공되어져야 한다. 물론 이제 의사가 되시는 분들한테 좋은 훈련 필요하죠. 자, 대체 의학 치료제가 바로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고요. Don't let yourself become a victim of health fraud. 바로 너 자신을 바로 건강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희생자가 되도록 두지 마라.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어떠한 경우라도 바로 여러 며칠 동안이라도 의사에게 가는 것을 hold off, 미루는 것이 옳다. 맞다. 말도 안 되죠. 의사에게 가는 것을 미루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 오케이. 자, 거기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제목 찾기는 잠시 쉬셨다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